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주택 지표 개선이라는 악재와 호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다 장 막판 소폭 올랐습니다. 다우는 0.17% 상승해 9,10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단기 급등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호전 등 금융 지표의 회복에 힘입어 10일째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상품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실적이 급증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상승폭은 크지 않아 배럴당 68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 판매 가격이 오르면서 제조업 체감 경기가 5개월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는 조사 결과 7월 BSI는 전월보다 4포인트 오른 81로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스웰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때문에 다우는 또 올랐는데요. 이제는 9,100선을 넘겼습니다. 0.17%포인트를 더 보태 9,108로 장이 종료가 됐는데요. 간밤에 발표된 미국들의 기업의 실적이 좋지 못해서 악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또 이번 주에 사상 최대 규모 총 1,15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을 앞두고 또 일부 간밤에 국채 발행이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로 장중에 약세를 보였지만 지표가 좋았습니다. 6월 신규 주택 판매 호재로 결국 극적인 상승세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죠.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종가기 좀 많이 오르지 못했어도 막판 반전이 어딥니까?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뉴욕 증시 결국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지금 차익 매물 욕구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와 만만치 않게 저가 매수세 또한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결국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우지수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17% 상승한 9,108.51포인트, 나스닥 지수도 0.1% 상승한 1,967.89포인트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시장에서 차익매물 욕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계속적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결국은 실적 랠리 시즌 실적 시즌이 오면서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V자형으로 강하게 급격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지금 5일 이평선이 있는 9,130선 내 부근에서의 강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 장 초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꾸준한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차익 매물과 투자 심리가 실망 매물 또한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장마판 대규모의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의 기대심리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우지수는 계속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우가 9,100선을 넘긴 건 작년 11월 이후 지금 처음인데요. 기록적인 수치를 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역시나 주택지표 개선이었는데요. 6월 신규 주택 판매 얼마나 좋아졌나요? 예, 이제 6월 신규 주택 판매 11%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로 따졌을 때는 21%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월비로 따졌을 때는 1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8년 내 최대치의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주택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한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주택 관련 업종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비조홈스 같은 경우에는 12%, 호브네니언 같은 경우에도 8%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지금 상업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는 있긴 하지만 상업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시장에서 봤을 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신규 주택의 판매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강한 흐름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의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런 주택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우지수 또한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네, 주택 지표 개선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건설주는 강세를 보였지만 여타 다른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실적 랠리에 조금 제동이 걸리는 듯도 싶은데요. 일단 주가들이 얼마나 안 좋은 실적을 내놓았는지 관련 기업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주택 지표는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적 시즌을 발표했던
최근 요즘 근래 들어서 가장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즉 의료보험사인 에트나 같은 경우 실적 악재로 인해서 예상치를 큰 폭 하회한 것이 주가의 2.7%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발표된 2분기 순이익이 전년비 28%나 급감하면서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었지만 어제 오늘 장 마감했었던 미국 증시에서는 이런 실적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실망 매물 또한 장중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한일 같은 경우도 실적 전망치가 두 차례 하향 조정을 하는 등 시장에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평면 TV용 유리 제조업체인 코닝 또한 지금 실적이 2분기 순이익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에 3% 급락을 하는 등 시장에서 지금 실적 발표를 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악재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지금 통신업체 중에 가장 큰 버라이존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이 21%나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 4%대의 하락세를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 증시가 결국 상승으로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실적 악화로 인한 주가가 급락했던 것들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버라이존 하반기 8천 명도 감원이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적도 그저 그랬는데 감원까지 예정이 돼 있네요. 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은요. 이 같은 실적의 어떤 제동이 걸린 것이 단지 간밤의 상황에 그치는 일시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남은 실적 시즌에 있어서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좋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지금 실적은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업종별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4분의 3 이상 기업이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 그리고 시장에서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지수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즉 이제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보수적으로 보면서 후광 효과로 인한 시장에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낸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지금 이러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애널리스트들 또한 3분기의 순이익을 조금은 핑크빛으로 좀 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3분기에 실적이 악화될 수도 있다. 즉 어닝쇼크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과 함께 지금 매출에 늘어나고 순이익이 급감한 부분에서 순이익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보았을 때 매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았을 때는 지금 리만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경기가 위축되면서 시장에서 대부분의 대손으로 인한 악화 이후 지금 이러한 부분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고 좀 더 긴축 경영을 펼치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일시적인 순이익이 상승한 것으로 또 예측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실적이 시장에서의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땐 기업의 실적 랠리는 지속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지금 단기간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산이 높으면 골 또한 깊기 때문에 계속적인 강세장의 흐름을 이어나갈지 그리고 이제 9000선을 강하게 지지해줄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실적이 사실은 매출이 늘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각 기업들의 비용 절감, 구조 조정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착실 효과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는 가이트너 재무장관이요. 연방 재정 적자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이번 주에 사상 최대 규모의 또 국채 발행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묘한 타이밍에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이번 코멘트는 중국과의 협상 중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었는데요. 결국은 중국은 지금 많은 1억 1조 2천억 달러의 미 국채와 미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달러 하락과 그런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할 거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지금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이러한 코멘트를 언급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예. 결국은 지금 보았을 때 미 재정 적자는 아직까지 통제 가능한 규모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저축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대외 적자는 이미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가 회복 국면의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계속적인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요.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미 재정 적자를 통제 가능한 구간으로서의 이러한 것들이 될지에 대한 하나의 이제 방향 나침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미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SEC가 무차익 공매도에 대한 영구적인 제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즉 이제 레이키드 숏셀링, 즉 담보가 없이 지금 공매도를 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을 예. 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막고는 있었지만 이번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에 시장에서의 건전화를 위한 지금 이제 레이키드 숏셀링을 영구적으로 제한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눌림을 줄 수 있는 이런 거대한 물량이 통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은 예. 강한 상승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나 이런 데는 대부분의 통계치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SEC에서는 이제 레이키드 숏셀링을 막으면서 이러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매도 물량 또한 지금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강한 기대감으로 나타나면서 지수를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까지 악재와 호재가 맞물리면서 관망세 속에서 상승 랠리를 이어져 나갈 수 있는 확률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15개 은행의 2분기 대출이 감소하면서 시장에서의 지금 경기의 회복 둔화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 은행이 대출을 막음으로써 기업들이 대출로 인한 이제 투자를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실업률 감소로 또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경기 회복 기조 국면이 조금 둔화될 거라는 우려감이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증시가 계속적인 강한 상승을 이어져 나오면서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또 주요 이슈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엔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열흘째 올랐어요. 배경이 뭐였습니까? 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미 증시가 가장 큰 흐름을 보태주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 증시가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져 나가면서 지금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으로 해서 유럽 증시 또한 연중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 증시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미 증시가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유럽 증시 또한 계속적인 회복 국면 기조 그리고 여러 가지 미 주택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시장에서 안정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선 강세장의 흐름을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유럽 증시 또한 다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미 증시와 연동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유럽 증시 또 뉴욕 증시 오늘 정리는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코스피 지수가 연일 연중 최고치를 다시 쓰고 있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의 계속되는 사자가 좀 톡톡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들어서 우리 증시에서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바로 이 외국인 투자자 부분인데요. 바로 이 외국인이 이제 2004년 이후로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우리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지난 3월부터 국내 증시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사자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달 들어서만 해도 벌써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을 계기로 특히 이제 무려 4조 원 이상을 순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그동안 사실 정보기술, IT주와 또 자동차에만 매수세가 좀 집중됐던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최근에는 최근 들어
들어서는 이제 업종 전반으로 이 같은 매수세가 확대가 되면서 주가를 좀 고루 끌어올리고 있는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좀 준비한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달 네. 들어서만 벌써 약 4조 3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외국인이 사들였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이제 각각 4조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사들였고요. 3월부터 이렇게 이 같은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지되는 모습 표를 통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올 들어서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금액만 벌써 16조 원이 넘은 상태고요.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연중 최고치를 도달한 것 역시 이 같은 외국인의 힘이 강했다. 이러한 분석 현재로서는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들이는 이유 크게는 뭐지 우리 기업이 아무래도 실적에 조금 예. 뭐 포커싱을 맞춰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 기업들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또 현대자동차 같은 이제 이른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딩 기업들이 좀 깜짝 실적을 앞다투어 발표하면서 또 여기에 이제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좀 잦아들고 또 회복세를 보이는 데다가 이 같은 이제 실적 호전세가 이어지자 또 여기에 또 외국인들의 이제 주식 이제 강세가 계속이 되고 있고요. 예.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매수 강도를 이제 국내 시장에서 더욱더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의 이제 교체 매매에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적인 매도세, 팔자세를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세 주체 중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현재로서는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외국인은 지금 9일 연속 순매수해 주고 있지만 개인은 완전히 정반대로 9일째 차익 실현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네. 자, 한편 전자업계 라이벌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개발 때문에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동시에 SK텔레콤도 한 중소기업과 스마트폰 칩 개발에 공동으로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지식경제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른바 이제 스마트 프로젝트 중 시스템 반도체와 또 응용 로봇 연구 개발 지원 대상에 선정된 업체들과 이제 각 업체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 우선 삼성전자와 또 LG전자가 이 수입에 존하는 시스템 반도체 이른바 비메모리 칩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요. 네. 그것에 이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글로벌 디지털 TV에 쓰이는 수신용 칩 개발에서 손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SK텔레콤은 이른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개발을 위해서 이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에 나섰고요. 또 삼성의료원과 이 현대중공업이 인공관절 수술 로봇을 개발하기를 위해서 또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먼저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 또 이제 SK텔레콤이 이 정부 출연금 이외에 총 214억 원을 앞으로 향후 1년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기술 개발에만 성공을 하면은 오는 2013년까지 약 7,3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더 투자한다는 계획 역시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주력이었던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과는 조금 달리 이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이 메모리의 3배 규모에 이르지만 이 워낙 진입 장벽이 높아서 그동안 이제 인텔이나 퀄컴 같은 이 몇몇 이 글로벌 업체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제 국내 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좀 자체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진입장벽이 높은 시스템 메모리 개발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손을 잡았다라는 내용이 이제 골자인 것 같은데 사실 삼성과 LG가 라이벌 관계이지 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좀 의외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쨌거나 서로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손을 잡았지 않겠습니까? 보다 구체적인 이유 알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 업체들이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겠다는 분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실 또 한편에서 보면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의 포지션이 역량에 비해서 너무 취약하다는 판단에서도 이 같은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예.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메모리 분야 같은 경우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시장을 갖고 있고 네. 또 세계 최고의 공급 업체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또 반면에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만큼 사실 대만보다도 경쟁력이 훨씬 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 미국 점유율 같은 경우 이제 인텔을 등에 업고 60%가 넘는 상황이고요. 이 대만 같은 경우도 5%가 넘는데 이 우리나라 점유율 같은 경우 고작 2%대 머물 고 있는 현실이죠. 이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대부분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업계 관계자들은요,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좀 나아간다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인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자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 정부 관계자들 역시 이 세계 1위의 이 메모리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 역시 이 저변 확충이 가능할 것이다.
충분히 역량이 있을 것이다. 현재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 전자업계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되고 있는 쌍용차 사태를 한번 짚어보죠. 어제 노조 측에서 공장 내 평화구역 제안을 하면서 대화를 하자라고 사측에 제안을 했었는데 사측이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이제 네. 교섭이 좀 불투명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갈수록 꼬여가고 있는 쌍용차 사태 상황인데 어제 좀 상황을 종합해보면요. 이 쌍용차 노조가 대화를 제의하자 이제 사측이 농성 해제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노조의 제의를 거부를 했습니다. 교섭이 그만큼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노조 측이 제안한 이제 평화구역을 제안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측은 필요 없다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제 쌍용차 노조가 어제 이제 오전에 확성기를 통한 기자회견, 좀 이색적인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얼마든지 실무적인 협의도 가능하다며 사측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측은 해고 근로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먼저 불법적인 점거를 풀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사측은 이제 공장에 어제 오전에 총 1,750명의 직원을 출근시켜서 이 설비와 시스템을 복구를 하고 또 시험 가동하는 등 이른바 생산 준비 작업에 크게 들어간 상황입니다. 또 여기 이제 경찰 같은 경우 노조 거점이 도장 공장 인근에 이 인근을 확보를 하고 또 9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일단 진입은 어제까지 상황으로서는 좀 자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들어서 이제 다시 훈련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요. 여기에 또 이제 간간이 헬기로 또 이제 최루액을 뿌리고 있고 또 노조는 새총으로 이를 이제 극력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현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이제 오늘 내일 뭐 늦어도 이번 주가 이제 쌍용차 사태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네, 때문에 쌍용차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른바 MB 물가라고 하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품목의 물가를 얘기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MB 물가가 좀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교육비 품목에서 조금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난해죠. 이제 이른바 물가를 잡겠다면서 품목을 직접 선정을 해서 관리하겠다고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MB 물가라는 이제 통칭으로도 불리는데요. 이 MB 물가가 갈수록 분할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이 교통비가 좀 일부 내린 것을 제외하고는 이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 8%가 올랐고요. 의류비나 의식비 또 보건 의료 등 이른바 생활 필수제 의식주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부담 역시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학원 수강료 단속의 경우 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사실상 한 달 만에 좌초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정부가 지난해 야심차게 밝힌 이 학원 수강료 공개 프로그램이나 또 적정 수강료 산출 시스템 역시도 현재로서는 모두 답보 상태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석유 제품 가격 인하를 위해서 추진했던 이른바 대형마트 주유소 역시도 좀 초기에는 반짝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교통정체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이거 역시도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최근에 이제 이마트가 이 MB 물가 대상 품목 52개 가운데 공공요금을 뺀 29개 품목에 대해서 지난 6월 말 가격을 조사를 한 바가 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약 72.4%에 해당되는 21개 품목이 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이 지표상의 물가는 점점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반면에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뭐랄까요. 이 지표와 서민들의 현실 사이에 좀 괴리가 점점 더 커가고 있다. 이러한 좀 안 좋은 분석을 현재로서는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장난 같지만은 MB 물가가 무빙 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흔들려서 말이죠. 자, 끝으로 대형 건설사 얘기를 좀 해보죠.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잇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을 내놓아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어제도 현대건설이 사상 최대 매출액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침체로 사실 가장 크게 위축된 경기가 바로 이제 건축 경기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 건설사들의 깜짝 실적이 잇따르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건설이 참 실적을 발표를 했지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6%나 늘었습니다. 또 상반기 전체 매출 역시도 42%나 급증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순이익도 크게 늘었는데요. 상반기 단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상승한 모습입니다. 또 GS건설의 경우도 이미 상반기 매출을 달성을 해서 전년 동기보다 29.4%나 뛰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3
3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또 대림산업 역시도 소폭이기는 하지만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 같은 이제 건설사들의 깜짝 실적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토목 부분과 또 해외 부문에 있어서 선전에 따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지난해 사상 최대 해외 수주 실적이 이제 올부터 이제 매출로 반영이 되고 있지요. 여기에 또 정부의 이제 사회 간접 자본 SOC 발주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 주택 부문의 부진을 좀 만회한 것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업계는 그러나 이 같은 깜짝 실적이 과연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공공발주 부문에 있어서 이게 이제 상반기 집중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하반기 발주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죠. 여기에 또 이제 주택 등 건축 부분 분야가 계속적으로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섣부른 경기 회복은 아직까지는 좀 논하지 이르기 않나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엔 뉴욕증시가 장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다우가 0.17% 올라 9,108로 종료가 돼서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9,100선을 넘겼고요. 나스닥도 0.1% 상승, S&P 500도 0.3%씩 각각 올랐습니다. 기업 실적 악재와 사상 최대 국채 발행 우려로 장중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 갖고 1시간 뒤에 출발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